당진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지역 내 소형 핵발전소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영하 6도의 날씨에 태안 천수만이 얼어붙어 굴과 바지락이 동사했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농장의 분화모 방류 때문이라며 원인 규명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산의 한 메추리 농가에서 저병원성 조류 독감이 검출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읍면 지역이 전국에 2천여 곳에 달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 교통 복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구 관계자가 충남에 소형 핵발전소 도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내 핵발전소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당신의 소형 원전 발전소 건설 발언이 웬 말이냐? 오정근 위원장은 17만 당진 시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하라! 22일 당진 YMCA와 당진 문화연대 등 당진 지역 시민단체 21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 특별위원장이 충남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오정근 위원장의 당진 소형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질 것을 요구한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개 중 절반에 달하는 29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경우 10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황. 시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핵발전소 설치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게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들은 소형 핵발전소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수백 개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해 소형이라 볼 수 없고 핵연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역 정치권에 소형 원전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진 지역의 공직 선거 출마자인 당진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과 각 정당과 정당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역 내 원전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 천수만이 얼어붙어 굴과 바지락이 동사했습니다. 어민들은 영하 6도의 날씨에 바다가 얼어붙은 건 말이 안 된다며 인근 농장의 분화모 방류로 인해 염도가 낮아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예전부터 피해가 지속됐지만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 부성면의 한 메추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메추리 11만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대부분 저병원성 AI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에서 이틀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 모든 가금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 속 시민들. 그러나 기다리던 버스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가 가스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약 두 달 동안 운행을 중단해버린 전남 목포시의 모습인데요. 요즘 지방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 이용객도 덩달아 줄면서 버스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농어촌은 버스가 다니고 있어도 사정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배차된 차량 자체가 적고 노선도 단조로워서 지나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읍면지역이 전국에 2,224곳에 달합니다. 사실상 자가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복지 문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충남 지역 학교들이 또다시 기간제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기간제 구인 공고는 초등 기간제 공고는 231건, 중등 기간제 교사 공고는 439건입니다. 공고는 모두 670건이지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여러 공고를 모아 올린 공고도 있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학교는 공고 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원인으로는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사 임용과 배치 규모를 축소시켜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학교 수가 증가한 점이 꼽히는데요. 실제 올해 충남 초등과 중등교원 선발 인원은 540명으로 지난해 614명보다 74명 감소했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령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우선적으로 초등교원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구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교원단체에서는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서 대안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어선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수리소를 운영하는데요. 오는 28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엄충섭 기술보급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장 엄충섭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이 찾아가는 이동 수리소 사업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가는 이동수리소는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어업인을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은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선정된 수리업체가 어촌 지역을 방문해 어선용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을 통해 1억아당 1회 10만 원 내에서 부품 교체가 가능하며 최대 연 2회 20만 원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달 28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상으로는 도내 5,000개, 내수면 업계, 수산업 단체 등이며 신청은 도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이나 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현장 반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8개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1,285척을 수리 점검하였으며 이용자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서비스 품목 및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엄충섭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장 폐쇄 후 22년 동안 방치된 충남 방적 폐공장이 철거됩니다. 예산군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옛 충남 방적 부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공장과 장기 방치 건물 등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데요. 이에 따라 예산군은 2027년 안으로 충남 방적 부지 내 슬레이트 폐공장을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 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22일 새벽 2시쯤 보령시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줄이 스크류에 감겨 조난된 80톤급 예인선이 구조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오탁 방지망을 피하기 위해 엔진을 사용하다가 예인줄이 스크류에 감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령해양경찰서는 선박을 외곽으로 옮겨 선박 좌초와 해양오염 등 2차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해경은 기상 여건이 좋지 않거나 야간에 배를 운항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양 낙산해변의 땅거지 문제를 조명한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기획보도가 제56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보도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해 낙산해변 대형 땅거짐 사고 이후 후속 보도로 무분별한 공사로 인한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